그러면 아, 예, 한번 해봅시다. 네, 1번 해볼까? 누가 했어야지? 저요. 형, 해볼래? 유흥들. 그 호르몬들은 집중되어져 있는데 어디에 집중되어졌어? 동물에 지방에 집중되어 있죠. 그리고 컨센트레이트랑 패스랑 폐무지 올리고 있죠. 그리고 전달되어지는데 누구에게 전달되어져? 그걸 먹는? 주어가 없지? 네. 그러니까 답은 뭐겠어? 네. 후에버죠. 다시 그 다시 이거 정리하면 의외로 이게 많이 모르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의문사 플러스 앱을 정리해드리면요, 의문사 플러스 앱은 뜻이 두 가지죠. 첫 번째 뭐뭐? 이든지 이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 뭐뭐? 일지라도라는 뜻이 있어요. 위에는 명사절이고 밑에는 부사절이라고 하거든? 근데 뭐뭐 일지라도일 때 뭐로 바꿀 수 있어? 노메러? 네, 의문사를 바꿀 수 있죠. 네, 노메러 의문사. 그리고 애들이 왜 이걸 잘 어려워하냐면 however 때문에 어려워해. however에 나오면 애들이 뭐냐, 그러나라고 말하는데, 그러나도 있지만 어떤든지 어떨지라도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세가지 뜻인 거죠. 그래서 네, 이걸 의문사 플러스 앱을 정리해드릴게요. 네, 다시 해볼까요? 네, 이 호르몬은 집중되어 있는데 동물의 지방이 집중되어 있고 그리고 전달되어진데 누구에게 전달되어져? 그것을 먹는 누구든지에게 전달되어진 거죠. 그래서 안 좋은 호르몬인 것 같아. 동물 지방이 있는 거니까. 그죠? 네, 그 다음에 2번.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 수 있죠. 뭘 알 수 있어? 얼마나 강력하게 그런 접근이 영향을 줄지를 알 수 있죠. 그들의 기회. 근데 어떤 기회야? 고용의 기회와, 원래 어드밴스먼트가 발전, 발달인데, 이거 살짝 이것도 바꿔볼까? 고용 관련된 것에 어드밴스먼트를 뭘까? 승진을 얘기하는 거죠. 고용과 승진의 기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How는 크게 뜻이 두 가지인데, 어떻게라는 표현도 있지만, 뭐야, 얼마나라는 뜻도 있지?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powerfully가 나오는 이유는 뒤에 있는 affect를 꾸며준 거니까 부사가 나오고요. powerfully 아니라. 이거 조심해야 되지. 다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 수 있다. 얼마나 강력하게 그런 접근이 영향을 줄지를. 그들의 기회. 어떤 기회? 고용과 승진의 기회. 그러니까 이런 태도를 가지면, 네, 고용 승진 잘 된다. 3번 뒤는 주어가 없죠. 불완전하지. 그럼 하우에버겠니? 하우에 뒷문장 불완전. 와레버. 와레버죠. 왓은 뒷문장이 무조건 불완전이야. 그죠? 네. 그리고 컴투마인드 이거 짧게 얘기해줄게요. 그는 단순히 말하는데 컴투마인드하는 무엇이든지 말하는 거죠. 그럼 컴투마인드가 무슨 말일까? 떠오르는. 그렇죠? 생각나는 이런 얘기죠. 생각나다 떠오르다는 얘기죠. 컴투마인드. 마음에 오는 뭐든지 말하는 거죠. 입에 생각나는 대로 막 말하는 스타일인 거죠. 그죠? 네, 4번으로 가겠습니다. 4번 해볼까요? 저요? 네. 있는데 한계가 있다. 뭐에 한계가 있어? 일단 클로즈리를 꾸며주겠으니까 하우가 어떤 신이 일단 하우인지 하우의 뭔지 간에 하우가 어떻게 얼마나. 네. 어떻게니 얼마나니? 얼마나. 얼마나죠. 네. 얼마나 자세하게 페이스북이 들을지, 고객의 피드백을 들을지에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지. 그치? 얼마나야, 얼마나 든지야. 얼마나. 나 아직 모르어야 돼요. 하우로 가는 거죠.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거 까다로워요, 문제는. 네, 5번 해볼까요? 이 이야기, 뭐로부터의 이야기, 리틀 브라운 북 오브 아넥도트 이야기가 캡처와 동사네, 캡처하고 있대. 캡처가 뭐니, 동사로? 중요한 개념을 캡처한대, 매우 중요한 개념을. 캡처? 이야기가 잡다 맞아요? 잡다인데 여기는 홀드 담다가 좀 더 어울리겠지. 지니다. 중요한 개념을 지니는 거죠. 근데 어떤 개념이냐면, 그죠? 어떤 개념이냐면 헬플리스가 뭐죠? 호플리스. 아, 헬플리스가 아니라 호플리스구나. 호플리스가 뭐지? 희망이 없는. 뭐 상황이 보이는데 아무리 희망 없어 보일 지라도죠. 맞죠? 뭐뭐일 지라도니까 뭘 바꿀 수 있어? 노메러 하우로 바꿀 수 있지. 뭐일 지라도. 아무리 상황이 희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항상 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스마트, 영리한 웨이아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웨이아웃? 탈출구. 탈출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네. 6번으로 하겠습니다, 6번. 해볼까? 우리는 살고 일하죠. 어디 안에서? 브라우저 안에서 살고 일하죠. 그리고 이 가주어고요. 이 진주어고, 그 다음에 매러가 돈을 쓴 거죠. 네, 중요하다지. 그리고 그것은 중요하지 않죠. 그죠?
그럼 어떤 브라우저야? 어떻게 브라우저야? 어떤 브라우저죠? 어떤 브라우저가 그것이 어떤 브라우저인지는 중요하지 않은 거죠. 뭐뭐 이든지라는 표현이 필요한 거죠. 어떤 브라우저 이든지. 굳이 설명하자면 뭐냐면 위치해브가 이걸 아, 관계 아, 복합관계 형용사라고 불러주죠. 목법적으로. 근데 용어는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복합관계 형용사라고 합니다. 네, 다음에 뒷문자 안전하니 불안전하니 7번 주어 있고 동사 있고 목적이 있잖아. 네, 완전. 완전하지 지금 물어야 돼. 하우지. 맞아. 하우는 어떻게겠지 이때는. 네, 해볼까요? 모든 사람이 바라봤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찹스틱 하면 젓가락 얘기하는 거죠. 젓가락이 시옷이니 지으시니? 시옷. 어, 그래? 아, 왜 이렇게 무식하지? 젓가락을 홀드, 잡는지를 본 거죠. 그러니까 방법을 얘기하는 거지. 어떻게 하면 잡는지를 본 거죠. 소대,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를 뭐 할 수 있기 위해서? imitate. 모방하고 따라할 수 있기 위해서 본 거죠. 아, 외국 사람 되었나 봐. 아세요? 네, 8번 들어가겠습니다. 8번. 네. 일단, 락이 뭐죠, 락? 잠그다. 얼락하면 뭐지? 열다겠죠. 맞죠? 근데 개는 목적어다 이제 PP에 나왔지? 그럼 문을 여는 게 아니라 문이 열려 지게 만드는 거죠. 아세요? 네. 해볼래? 나는 뭐 할 수 없었어? 문을 열려지게 만들 수 없었죠. 근데 하우드 하드를 꾸며줘야 되니까 어떻게가 아니라 얼마나죠. 얼마나 노력 열심히 노력할 지라도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할 지라도지. 이제 뭘 바꿀 수 있다? No matter. 네, how를 바꿀 수 있다. 다시 how 해봐. 또 이거 그러나 나 열심히 노력했다 이렇게 해석하지 마. 이제 허요 그리고 그러나 한다. 네, 9번. 초반부에 뭐의 초반부에? 대우의 초반부. 어, treatment 대우라는 표현도 있지만 치료라는 네. 표현도 있어요. 치료의 초반부에 그 커플들은 연습했는데 뭘 연습하냐면 그 문제에 어, 그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는 걸 연습하죠. 그죠? 그다음에 그 어, 무엇일지라도 어, 그것이 무엇일지라도 물어야 돼. 말해봐. 이것이 무엇일지라도 그 문제를 토론하는 걸 연습하는 거죠. 그 동안에 치료의 시간 동안 아니 부부 사이에 클리닉 해주는 병원인가 봐. 아세요? 그래서 토론 연습 시키는 거죠. 말해 뭐 이든지야 뭐 일자도 아니랄 때는 무엇이든지. 네, 10번으로 하겠습니다. 10번. 너는 놀랄지 모른다. 뭘 놀랄지 몰라. 알면 놀랄지 모른다. 뭘 알면 얼마나 많은 칼로리를 네가 세이브할 수 있는지 절약할 수 있는지를 알면 놀랄 것이다.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많을지라도가 아니라 그치? 물어야 돼. How. 네. 그 다음에 아, 뒷문자 확인하면요 how의 어떤 활동이니 어떤 활동이니 어떻게 활동이니 어떤 활동이지 그거 마시나가 되겠지 이때는 그지? activity를 꾸며주는 형용사야 이건. 네, 노매도니까 뭐야 무무일지라도지. 해볼까? 어떤 활동일지라도 어떤 활동을 우리가 가질지라도 온도 고하는 거는 고 중이니까 진행 중인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진행 중인 어떤 활동을 우리가 가질지라도 나의 아빠와 나의 브라더와 나는 듀티가 뭐죠? 듀티? 의무죠. 바운드는 바인드의 PP 형태거든. 그러니까 의무로 묶여있단 말은 뭐야? 반드시 모여야만 한다는 거죠. 반드시 모여야만 해. 집에 와야만 했던 거죠. 뭘 위해서? 전역세를 위해서. 웨어리 앞에는 집 꾸며주고 있죠? 근데 그 집이 어떤 곳이야?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곳이야? 공유할 수 있는데 우리 이야기, 뭐에 대한 그 나라에 대한 우리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는 곳이었죠. 그러니까 밥은 집에 가서 꼭 모아야 했던 거지. 무슨 일이라 든지 가족적인 집에 대한 얘기고. 네, 12번 들어가겠습니다. 12번. 네. 페덱스는 아이디어였는데, 뭐의 아이디어였어? 그의 꿈의 아이디어였죠. 그리고 그걸 했죠. 김우주 안전해, 불안전하니. 테이크 했다는 목적 없잖아. 그치? 너 물어봐야 돼. 말해보러 가야 되겠죠. 뭐, 무엇이든지라는 표현이겠지. 다시 페덱스는 그의 꿈의 아이디어였어. 그러고는 했는데 무엇이든지 그것이 필요한 무엇이든지 했죠. 근데 뭐하는 데 필요한 무엇이든지 유지하는 데 뭐하는 걸 유지하는 회사를 alive 살리는데 유지하는 드는 무엇이든지 했던 거죠. 네, 웹이라는 어떤 그 새로운 신조어고요.
다음에 베네핏 하면 혜택이고 제너럴 엔타임 뭐죠? 만들다 생성하다지. 네 컴퍼니 회사 다음에 해보자. 네 해볼까? 웹이나가 뭔가 그리고 어떻게 혜택이니 어떤 혜택이니 어떤 혜택이죠. 완시 맞겠지. 어떤 혜택을 그것이 제너레이 만들 수 있을까? 뭘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아세? 네, 웹이나가 뭐고 도대체 그걸 뭘 어떤 혜택이 회사에 있는 건가 이런 얘기죠. 네 14번으로 하겠습니다. 14번. 네 올리기 짧게 하는 거야. 14번 정말로 잘한 다시 what부터 리얼 웰까지가 주어지. 네. 그렇죠? 그 디자이너가 정말로 잘하는 것은 그것은 일하는 것인데 일하는 것이죠. 어디서? 컨디션. 컨디션 하면 상태나 조건 얘기하는 거지. 네. 상태나 조건에서 일하는 거죠. 어떤 상태? 스킬스가 뭐니? 부족. 부족하여의 상태에서 일하는 거지. 그러니까 디자이너란 말은 디자이너들이 일을 잘한다는 거는 뭔가 물자가 자료가 재료가 부족할 때 드러난다 얘기하는 거야. 맞지? 그리고 분사구이죠. 그리고 떠올리는데 뭘 떠올리는 거야? 새로운 방식을 떠올리는 거지. 어떤 뭘 바라보는 방식이지. 뭘 바라보는? 그들이 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을 떠올리는 거지.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가진 걸 활용해야 되니까 새로운 방식을 떠올려야 되겠죠. 그다음에 경제적인 상황이 그림이 아무리 어두울지라도지. 그러니까 how가 아니라 뭐가 필요해? how가 필요한 거지. 경제적인 상황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however 쓰거나 아니면 그거 쓰기 쉽지 않으면 no matter how 써도 상관없죠. 어려울지라도니까. 네. 그치? 다시 경제적인 그림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그것은 it for to 분이죠. 그것은 뭐일 수 있어? 기회일 수 있죠. 근데 뭐 하는 기회? 디자이너가 만드는 기회죠. 뭘 만드는? 접근 가능한 디자인을 만들 기회죠. 뭘 위해서? 브로드한 오디언스. 브로드가 뭐지? 어떤 의외로 많이 보는데 어브로드가 해외고요. 브로드는 탑승 아니고요. 브로드는 뭐죠? 국내. 브로드? 근데 TV 브로드로 하면 브로드 하면 이런 브로드캐스트. 브로드캐스트. 브로드캐스트 멀리 던진다 했지 그죠? 방송하자고 그랬었는데 브로드 넓이냐 넓은 브로드웨이. 브로드 TV가 브로드 TV 넓은 TV 있잖아. 그 얘기하는 거. 그 브로드 오디언스 오디언스도 봐봐. 오디언스 원래 뭐니? 청중. 근데 여기 살짝 바꿔볼래? 청중으로 하면 어울리지 않죠. 디자이너에게서의 오디언스 뭐지? 어? 고객을 얘기하는 거죠. 대중.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잘 봐. 네, 디자이너가 정말 잘한다는 것은 일하는 것인데, 부족함의 상태에서 일하는 것이죠. 그리고 떠올리는 건데, 새로운 방식. 어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을 떠올리는 거지. 아무리 모일지라도 경제적인 그림이 어두울지라도 그것은 기회일 수 있어. 디자이너가 뭐 할 기회야? 접근 가능한 디자인을 만들 기회죠. 누구에게? 더 넓은 고객들의 고객에게. 여기서 말하는 접근 가능한 디자인은 어떤 디자인을 얘기하는 걸까? 경제 상황이 어렵잖아. 사람들이 뭐 어디 가서 유니클로 가서 하잖아. 사실 접근 가능한 디자인은 어떤 건지 알겠지? 비용이 많이 들고 아니면 싼 디자인, 고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디자인을 얘기하는 거죠. 이해되죠? 주제 보겠습니다.